사랑하라. 4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. 저는 3시 58분에 왔어요. 그건 뭐냐, 로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다. 아니 15분 지났거든요. 오늘은 전혀 그런 뭐 카메라가 사실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제 원래 일상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오, 나왔나보다. 야, 이거 꼭 이거 짐 찍어주세요. 네. 원래 일상 모습을 이거 꼭 이거 짐 찍어주세요. 네. 자. 야. 네, 17분 만에 만났습니다. 로우. 안녕하세요. 아니, 너 기다리느라 형이 너무 행복했다. 아, 그렇구나. 아, 근데 사실 너무 행복했어. 너무 행복했어. 근데 같이 가니까. 근데 대충 알 것 같아. 형이 어떤 느낌으로 있었는지 알 것 같아. 분명히 투덜투덜거리지. 사실 해외 올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. 뭐? 해외 올 때마다 왜 마음이 아프냐면은 뭐가 아파요? 멤버들이 해외 음식을 잘 못 먹는 친구들도 많아요. 어? 다 잘 먹던데? 저는 현지 음식 먹고 싶은데 따로 얘기를 좀 하고. 잘 못 먹는 친구들이 또 많아요. 많죠 많죠. 그래서 형으로서 어떠냐? 가슴이 너무 아프죠. 아이들 나 진짜 입이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네. 네, 맞아요. 이제 한식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저를 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들었어요. 한국에서는 안 그러나요, 혹시? 한국에서는요, 멤버들이 뭘 먹고 그런 말에 상관없어요? 너무 자주 봐서 그래요, 맨날 숙소에서. 가세요, 이제 자주 봤으니까 이제 혼자 안 돼요. 다시 말하게 하지 마. 제가 한번 얘기하면 애들이 안 듣거든요. 얘들아, 다시 말하게 하지 마. 사랑의 회초리 쓰자고. 동생들이 형들의 말을 거역할 때. 아. 이런 거 보고 싶은데. 멤버들이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냈어. 야, 우리 먹을 거 사는데 같이 먹자. 아, 저 호출장에서 왔는데 이게 어쩐 일인가요? 먹을 때도 예쁘게 세팅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알죠? 정말 우리는 미안한데 저기 뒤에 그 된장 우리가 갔다 온 이유가 있어. 왜냐면 이제 멤버들이 사실 이제 한식이 많이 먹고 싶잖아. 일부러 우리가 이제 너와 멤버들을 위해서 갔다 온 거야. 전혀. 왜? 무슨 일이야? 고마워 아주.